네,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의성군과 군의군이 최종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두 지자체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공항 이전 사업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신공항 최종 중재안을 놓고 의성군 의회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 국방부가 제시한 신공항 지원시설과 교통망 구축안이 군의군의 몰아주기식 중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의군 수가 몽리를 부리고 또 중재안을, 이런 중재안을 제출을 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성군 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성 비안 군의 소보 이전지 결정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주민투표가 반영된 결과라며 의성군의 희생을 강요하는 중재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주수 의성군수도 중재안을 수용하기 힘들다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군도 보도 자료를 통해 단독 후보지를 통해 군의 의성이 상생해야 한다며 중재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동 후보지를 정해놓고 중재안으로 군의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중재안은 소보 비안의 공동 후보지를 유치하기 위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군의 국민의 76%가 군의 후보 단독 후보지를 원하기 때문에 이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두 지자체가 완강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무위원회와 최종 부지 선정위원회 협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통합신공항 중재안에 대해 의성과 군이 모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이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